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은 142번째 이야기, 우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사사기에서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파트, 즉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들을 일으키시고 백성들을 지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사들은 단지 재판을 맡아보는 사법적 기능뿐 아니라 행정과 종교적인 지도까지 곁들여서 지도한 종합적 리더였다고 볼 수 있지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광야 세대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목격한 장로들도 갑옷을 벗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신속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경계하신 이방인들과 연합하게 되고 저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사기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기에서 복임이라는 지명의 위치에 대하여는 대체로 학자들 사이에서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임이라는 이름은 이 특정한 사건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이지요. 하나님은 복임에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연합함으로 더 이상 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저들이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들이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2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 가지 정황상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복임을 실로로 이해합니다. 성경주석 사사기 2장 1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문자적으로 곡하는 자들 이 이름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경험 후에 본 장소에 붙여졌다. 오늘날 이 이름으로 알려진 곳은 없으며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다. 70일력은 복임이라는 단어 뒤에 그리고 베데레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이 사건이 베델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로 보아 그곳이 그 당시 성막이 있었던 실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경은 곡하는 사람, 울고 애통하는 자들의 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백성, 곡해야 할 때에 곡할 줄 아는 백성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허망하여지고 죄악으로 무르익고 있으며 교회가 힘을 잃고 앞길이 캄캄해졌는데도 아무런 아픔이 없이 희희낙낙한다면 그들을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선언을 듣자 아직까지 양심이 살아있던 이스라엘은 울었습니다. 온 백성이 저들의 처지를 깨닫고 울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앉아서 울고 수위를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습니다. 울음이 기도가 되고 기도는 결심이 되었지요. 에스겔에서 하나님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에스겔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준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이 곡하는 사람들임을 암시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로 인해 울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 때문에 울고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들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이 마침내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그리스도의 미소가 그러나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의 눈물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눈물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바로 그 눈물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식지 않고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여전히 준행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 때문에 울고 교회 때문에 울고 세상 때문에도 곡하는 입맞은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